안녕하세요. 홍사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연계 미생물 한번 볼까요? 미생물에 대해서 제가 계속 공부하는데, 왜 미생물을 공부하냐면은, 사실 우리가 발효하면은 주도하는 게 사람이 아니고 미생물입니다. 미생물이 말하자면은 킹핀입니다. 우리가 볼링 칠 때 킹핀을 중심으로 해서 공이 딱 하게 되면 모든 게 넘어지죠. 미생물이 모든 걸 좌우하는데, 미생물이 발효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조건이 이제 뭐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이게 관계가 되는데요. 그 미생물을 잘 다루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주위에 미생물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나 그런 걸 아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자연계 미생물을 볼게요. 지금 제 주위에도 미생물이 그냥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 같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제 손에도 있고요. 제 얼굴에도 있고요. 눈에도 있고요. 입안에도 있고요. 머리카락에도 있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이걸 보시는 선생님한테도 주위에 많이 있어요. 내가 목욕 재개를 딱 하고요. 그냥 빡빡 씻고 딱 이제 수건 닦으면서 그 닦는 순간에 막 그냥 다 그래 돼요. 근데 걔네들이 나쁜 게 아니고 우리하고 함께 사는, 공존하는 그런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더불어 살면서 서로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 길을 모색해야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강해야 되겠고, 내가 건강해야 미생물도 건강하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 알아야죠. 그죠? 자연계에 어떤 미생물이 어디에 얼만큼 분포되어 있나. 공기에 보면 지금 공기죠. 공기에 세제곱 센티미터죠. 가로, 세로, 높이. 1세제곱 센티미터 안에, 수천, 수만 마리, 그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천 마리, 이게 1세곱 센티미터 안에 수천 마리, 집합대가 있을 때도 있고요. 뭐, 공기에 이렇게 바람이 흔들려가지고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요. 그에 따라 다른데요. 그렇게 이제 분포되어 있으니까, 자연계로 가서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 주위에는 이렇게 막 산이 있어요. 여기도 막 산이 있고요. 제가 있는 연구실의 환경이 좋습니다. 아주. 물도 있고 산도 있고 나무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산으로 가서 보면은 더 많은 균들이 집합대가 있을 거예요. 공기가 좋고요. 또 거기에는 나무가 있고 그 숲이 우거지니까 환경이 더 좋으니까 더 많을 수도 있고요. 자, 물속에는요. 밀리리터당 1밀리리터당 또 수천 수만 마리가 있어요. 물에 따라 또 달라요. 정수기를 거쳐가지고 나오는 물이 있죠. 이런 거는 사실 얼마나 있을까?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죠? 균은 1마이크로미터 이하짜리도 있어요. 0.5 마이크로짜리 이런 게 있는데요. 필터가 이제 어떠냐 따라가지고 완전히 박멸시킬 수도 있고 하나도 못 들어올 수도 있고요. 또 필터가 느슨하면은 또 좀 들어올 수도 있고. 저는 미생물을 너무 배제를 해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다 나쁜 균이 아니거든요. 적절하게 우리 이제 몸속에 들어와서 이제 중간자 균으로 있다가 나중에 되면서 또 그 유익균하고 힘을 합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니까 이건 나쁜 거야 이렇게 배제해버리면은요. 다음에 우리가 좀 나쁜 균을 만나면 적응이 안 돼요. 그래서 배속에도 유해균이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유익균이 더 많고 중간자균이 분포가 많아요. 그래서 이 중간자균이 유익균이 우세하면은 그쪽을 같이 힘을 합해서 일을 해요. 그런데 유해균이 많다면 유해균 쪽으로 따라가는데 유해균이 전혀 없으면은 우리 몸에서 유해균에 대한 적응력이 없어요. 그래서 유해균이 적절히 있어가지고 걔네들을 이제 나쁜 걸 품으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를 하느냐 이런 훈련이 돼야 되죠. 국방하고 같은 거예요. 이 인체도. 그래서 유해균이 어떤 유해균은 이런 독소를 품고 아 그럼 이 독소는 이걸로 막아야 되겠고 어떤 균은 B라는 독소를 품으면은 아 B라는 독소에 대해서는 이걸로 막아야 되겠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훈련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유해균이 적절히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균이 다 나쁘다. 이래서 요즘 아파트에서 애들을 가둬놓고 키우면은 그런 거에 대한 적응력이 너무 없어서, 막 다른 데 가면은 배탈 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개구리도, 한두 군데의 흙을 만나면서 노란 개구리 하고요. 여섯, 일곱 군데에서
놀다가 이렇게 흙을 만나서 그런 데 적응된 개구리하고 이 생명력이 달라요. 예, 개구리 실험은 그렇게 했지만은 그 개구리 실험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아, 인간에게도 이렇게 적응이 된다는 거죠. 애기들도 흙을 놀이터에 너무 요즘 놀이터가 깨끗해요. 근데 놀이터에 흙도 만지고 옛날에 우리 애 중에 큰 애는 막 이 동네 저 동네 놀이터 좋은 놀이터를 찾아다니면서 놀더라고요. 그때는 아, 깜짝 놀랐어요. 막 애가 없어서 찾다 보면은 놀이터 아주 좋은 데 발견했다 이러면서 그 다섯 살짜리가 놀고 오고 이럴 때 지금 보니까 거기 가서 놀고 여기서 놀고 저기서 놀고 이런 거가 건강에 굉장히 도움된다는 걸 알았어요. 자연계 미생물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물론 그래요. 썩은 하수에도 더 많이 있어요. 밀리리터당 1밀리리터당 뭐 1억 마리 이상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엄청나게 많죠. 사실은 맑은 물에 있는 거하고 하수구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썩어 있으니까 먹을 게 많은데 그 썩은 애를 품어낼 수밖에 없는 게 그쪽에 사는 애들이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썩은 것도 드러내고 다 밀어내고 깨끗한 걸 품어내면 또 깨끗한 미생물이 살고 그렇게 해요. 토양 있죠. 흙. 흙에도 그람당 100만 마리 이상이 살고 있어요. 그람당 100만 마리니까 1g에 100만 마리. 100만 마리가 우리가 세는 건 쉽지 않죠. 하지만은 흙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흙을 만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생물들이 자라난 게 다르죠. 전라도 담양에 가면은 대나무가 강원도 강화의 약숙 뭐 이런 거 감자 이런 거 어디는 뭐가 잘 자라고 뭐 대나무가 잘 자라고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그 토양에 의해 가지고 물론 토양이 햇빛과 물과 그 바람과 영향이 다 있어요. 그건 그렇게 하는 거 역시 미생물하고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뭐 미생물을 막 세균이다 그래서 무서워하고 이런 시대는 지났어요. 좀 더 미생물을 현명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